자, 서퍼가 있고 그 다음에 스터프가 있네. 아빠, 서퍼는 딱 보니까 뭔것 같아. 언니, 그러면 생각하는 장면, 로딩, 생각하는 로딩. 그 다음에 스터프는 저기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B라고 시작한다고 써요. 배달. 배달. 스터프가 배달 같아. 자, 볼게. 자, 서퍼는 뭐냐면은 육체적이거나 심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거야. 고통을 막 느끼는 걸 서퍼라고 그래. 뭔거 역시 같아? 슬픔에 관한 거구나. 그다음에 스터프는 뭐냐면은 이거는 동사로 쓰였네. 밀거나 어떤 것을 그 작은 공간에 넣는 거야. 특별히 아주 빠르고 부주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주의? 스터프가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이면 내던지다인데 이거는 명사로 쓰였는데 스터프가. 그래서 명사의 뜻도 알아볼까? 둘다 그래서 하다가 이 그녀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고통받다, 겪다 고통받다, 그런 말이고. 교통받다. 그다음에 모든 캠핑 스터프가 어딨느냐? 캠핑하는 여기서 그래서 물건이라는 뜻이 있어. 물건. 그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물건을 채우다는 뜻이 있지. 채우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채우다고 여기 그림은 물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스터프는 두개뜻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이제 채우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라는 뜻이 될수 있으니까 다 알아두는 게 좋고. 여기서 어떻게 구분할까? 아, 그러네. 이거는 서핑 하다가 그 바닷가에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서핑하다 고통받는 거고. 스터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머프? 거기 집에 꽉꽉 채우다. 아, 그렇지. 요거를 스머프로 생각해서 스터프를 스머프 인형 같은 걸 채우다. 서퍼는 아까 뭐라 그랬지? 서핑, 서핑하다가 다쳐서 고통받다. 오케이. 서핑을 타는데. 오케이.